혹시 법원 질문 없으시면 편한 질문 하나. 예. 뭐 다른 건 아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원희룡 좀 장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.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저도 친하게 교류하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고,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중책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다만 좀 이런 결심하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원장관과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아마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우리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던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교감이 적었던 후보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, 지금 원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. 그래서 아마 저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제 다른 당 전당대회니까 지켜보는 입장에 말씀드린 거지만은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. 예, 혹시 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